안녕하세요. 레이디제인의 리뷰메이트 연실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미루고 미뤘던 옷 바꿔입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서로를 각자의 옷으로 코디를 해주는 진짜 저희가 실제로 입는 그쵸. 아이템들로 코디를 해주는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구독자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약간은 여성스럽고 좀 걸리시하고 무슨 약간이에요. 완전이죠. 좀 약간 러블리한 예.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고 우리 연실장은요? 저는 일단 지금 한 3년째 조거 팬츠 미쳐가지고 예를 들어 맨투맨에 당연히 조거 팬츠 입고 셔츠에도 조거 팬츠 누가 입고 누가 보면 그진 줄 알 거야. 오늘같이 이렇게 가디건을 입을 때도 조거 팬츠를 무조건 조거 팬츠를 입어요. 여러분 얘 너무 웃기죠 지금? 왜요? 이 추리닝 바지에 샤넬 스카프 두른 거 봐. 아니 웃으세요. 그럼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약간 그 조선 그 집신짤 뭔지 알죠? 이거 그런 거 막 쓰고 이러니까 제가 샤넬을 두르고 왔습니다. 아 무시당하기 싫다. 예.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 자 그럼 이제 인형놀이를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예, 척키인지 바비인지 다녀오시죠. 아 그러면 아니 빨리 입어. 이것도 입어. 빨리 빨리 하자. 아 옷이 너무 거럭뱅이 같아. 아니라고. 다 더 셔츠랑 티셔츠를 빨리 더. 진짜로? 진짜야. 너 빨리.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 아 미쳤나봐 진짜. 어우 짜증이 나네. 그냥 갖고 온 것들이 진짜 나 무슨 족장 같아. 와우 대박. 진짜 꼴보기 싫어.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싫어. 걸그룹이야. 걸그룹이야? 하이라이트. 나가주세요. 가라고. 가라고. 아, 싫어. 나도 싫다고 지금. 가라고요. 진짜. 아 짜증나 진짜. 뭐냐고. 아니 너는 너무 예쁘다니까. 무슨 소리야.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언니. 왜 이렇게 입해? 네 연실장은 진짜 농담 아니고 걸그룹 같아요. 약속해요. 아 너무 싫다고 진짜 견딜 수가 없다고. 아 나는 뭐 각설이야?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저희가 오늘 입은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입은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저의 룩을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드래곤입니다. 롯마하트 브레이커. 자 오늘 이제 저의 룩을 소개를 드릴 건데 오늘 저는 이제 겉옷을 막스마라의 테드걸이라는 아우터를 입었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핑크는 금지초문이라 당황스럽긴 하네요. 근데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입고 있답니다. 말할 것 같죠? 그리고 이너는 정말 요즘에 제가 잘 입고 있는 내복 같지만 내복이 아니고요. 자라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깔별로 산 티셔츠예요. 왜 집에 체크셔츠 3개, 10개, 100개쯤 있잖아요. 체크셔츠를 저렇게 둘러줍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바지 안에다가 저걸 다 넣어줘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패션을 완성시켜주는 거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조거 팬츠예요. 이 제품 역시 스파워 남성용 제품이고요. 너무 스타일리쉬하다. 안에 기모 들어가 있어서 엄청 따뜻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말, 신발 이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흰 양말 아시죠? 사계절 내내 흰 양말을 신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집신 같은 플랫슈즈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페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방이잖아요. 바로 보테가의 페디드 카세트 백이에요. 저 천쪼가리가 200만원이나 하더라고요. 나란 새끼, 호모 같은 새끼. 하지만 베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방만 있으면 어디서든 낮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집게핀 있잖아요. 어디서든 머리를 찝을 수 있게 항상 집게핀을 들고 다닌답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이 룩을 완성시켜줄 네? 키포인트 아이템이 있어요. 제가 가방 안에 준비를 했거든요. 가방을 열어보실까요? 제가 요즘 엄청 잘 하고 다니네요. 여기에요? 예!
제가 최신 유행템을 갖고 왔어요. 바람클라바랍니다. 엄청 따뜻해 보이죠? 이렇게 이 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힙한 룩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기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워낙 수줍음이 많고요. 평소에 이런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좀 즐겨 입는 그런 애기씨예요. 기본 블랙 이너에 그리고 핸드메이드 반콧. 아, 저기요, 급발진하지 말아주세요. 애기씨예요, 애기씨. 네네네. 핸드메이드 반코트를 매치해서요, 조금 더 걸리시한 느낌을 줬고요. 버튼은 위에 하나만 채워서 조금 더 귀여운 무드를 강조했답니다.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퍼 목도리를 약간 워머처럼 짤막하게 이렇게 둘러서 목 주위에 약간 러블리함을 더해줬어요. 아래는 아무래도 겨울이어도 놓칠 수 없는 미니스커트 체크가 들어간 플리츠 미니스커트로 약간의 스쿨걸 룩 느낌을 내봤답니다. 아래에는 부츠! 겨울이니까 잠깐만요, 뭐 병정인가요? 부츠를 신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조금 발랄한 캐주얼한 느낌을 얹어줬죠.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해 마지않는 미니미니백 디올 레이디 미니백을 들어서 룩이 이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어? 걸그룹 같다고요?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아 맞다, 참 까먹을 뻔했네. 내 가방 안에 머리띠가 있었지.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인스타에 올릴 셀카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윙크. 손키스를 한번 날려볼까? 내가 좋아하는 동네 친구잖아. 안녕. 잘 지냈어? 아, 너 얼마 전에 그만하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실성했어. 자 이제 잠깐만요. 저는 그래도 연실장을 이 상태로 나가도 전혀 무리가 없게끔 코디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바로 이런, 나가시면 돼요. 길에서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저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어요. 아니 이거 썼어요? 예예예. 예. 이제 만족하시나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요? 이거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옷이 싫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방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꼴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못 견디겠는 거지 누군가 이렇게 입었다고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자.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입으니까 편하고 좋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또 애티튜드가 싹 바뀌는 거 같아. 그래. 그래서 이 어떤 옷을 입느냐 TPO가 왜 중요한지를 그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쵸. 지금 약간 제가 저도 모르게 건방져지고 자꾸 발을 이렇게 하게 되네? 만족한 것 같아. 오늘 꼬리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